자, 출발합니다. 제가 오늘 가는 곳은요, 천안천변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갈 건데요. 천안역 부근에 다리라고 해야 되나? 건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파손됐어요. 그 파손된 현장을 어제 발견하고 그 사진도 촬영하고 천안시 관계자들께 알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. 시 관계자로 답변도 들었고 명확히 말하면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님인데요. 그분이 제가 그 SNS에 올린 걸 보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. 고맙다고. 그리고 해당 부서에 해당 행정부서에 제 사진을 전달했다고 알려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정소영입니다. 네, 알고 있습니다. 네네. 그 카톡방에 그 원성촌이죠. 우리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지 행정부에서 좀 위치를 정확히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는 없어서 지금은. 네네. 위치를 거기가, 좀 정확히. 예. 거기가 그 천안천변인데. 네? 천안천인데요. 네네네. 그 옆에 뭐가 있을까요? 큰 게? 천안역 근처입니다. 천안역? 예. 바로 그 건너편에 도시재생 뭐 천안시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예, 사무실 예, 예. 네 거기 그 아 서부역 딱 밑에구나 그러니까 네네 아, 예. 네 제가 그 아까 서부역만 말씀드리고 네네 예, 잘 설명을 못해가지고 아이고 예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지금 시각이 오후 7시가 다 되어가는 때라서 예,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죠. 그래도 다행히 햇살이 뜨겁지 않아서 좋습니다. 노면이 고르지 않으니까 덕여덕거리니까 카메라 짐벌이 살짝 헐거워지네요. 아 이거 드론 추락사고 영상 편집해서 올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 저는 한 5시쯤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고 영상 편집은 아주 사람을 쫄깃하게 만듭니다. 그래도 하늘도 파랗고요.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 촬영하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. 여기도 제가 한번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요. 이게 그 지난번에 공사를 하면서 다리를 놔줄 줄 알았는데 다리가 없어요. 이거 돌다리로 건너려면 자전거는 좀 조금이 아니죠. 많이 힘들죠.
천변 자전거도로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구간에 자리가 하나 놓여지기를 소망합니다. 아, 이렇게 다리가 있어야 건너다니기가 쉽죠. 돌계단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. 아, 돌다리, 돌계단이 아니라 돌다리. 천안 천변 자전거도로는요, 이게 오래된 것 같아요. 제가 주로 자가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미처 몰랐는데요. 작년 3월 18일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여기를 알게 됐거든요. 아니, 여기를 알게 된 건 3월 18일도 아니에요. 한참 지나서.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신기해서. 여기 저쪽 건너가면 남산중앙시장, 전통시장으로도 연결되거든요. 엄청 편리합니다. 그 차가 없으니까 안전해요. 안녕하세요. 백발의 할아버지신데도 자전거 타시는 라이더입니다. 여기 보면 시민들이 그 자전거도로하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하고 잘 구분해서 이용하고 계세요. 보이시죠? 자전거 인구가 꽤 많습니다. 지금 반대쪽도요, 최근에 자전거 도로를 새로 개통했어요. 얼마나 감사한지. 자, 조금 있으면, 에휴, 강아지도 있네요. 여기가 복명동 쪽이에요. 에이, 부부 라이더 같아요. 에이, 좋습니다. 네, 조금 있으면 그 문제의 구간이 나올 건데요. 여기가 천안역 부근이에요. 에이, 도착했습니다. 여기. 네. 다행히 위험 그 표시를 했어요. 안전 제일, 데인저. 아이, 고맙습니다. 네, 여기 어제 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거든요. 이런 안전 표시가 없었죠. 네. 어제보다 더 많이 망가졌네. 네, 심각하게 파손이 됐어요.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성인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, 아무튼 발빠르게 천안시에서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어때요?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사랑입니다.